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쇼칼라 재킷 한벌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제가 요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거 맞추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거 주문한 게. 그래서 너무 기다려지나 봐요. 그래서 얼른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그자 지퍼 빼놓으시고 이 동영상에서 만들어지는 옷은 제 스케줄대로 해야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좀 연기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이시라서 그걸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뒤 중심 먼저 할게요. 장력 확인하시고,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주름 잡으세요. 제가 중복되는 거는 안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건 가름솔입니다. 자, 주름은 보통 양쪽 옆선 쪽으로 주름이 잡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대충 한번 박아 놓으세요.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되돌아왔기는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자, 이거 하고 제가 앞판도 박아서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다 했고요. 앞판도 이렇게 해서 박아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뒷판 지퍼를 다르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여기 지퍼 달 선을 표시를 하세요. 그게 근데 이게 패턴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이게 최고, 그래도 테일러드 컬러가 아니라서 최고 난이도는 아닌데, 그래도 머리 아프시니까. 하시고요. 자, 이쪽 먼저. 자, 지퍼 이렇게 다려서 가지고 오시고요. 플라스틱 지퍼는 다림질을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밑으로 트임 있는 끝에서 밑으로 3, 4cm 내리세요. 그래야지 박을 만합니다. 자, 늘어나지 않게, 이거 안 늘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핀 꽂고 하셔야 돼요. 박으면서 하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다 심지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작업을 자꾸 하나, 두 개씩 줄이기 시작해서 이제 아저씨가 그냥 박았죠. 자, 여기 늘어나지 않게. 두개 중에 하나가 짧거나 길면 안 됩니다. 자, 봉제된 선에서 박는다고 생각하고 핀봉 작업하세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핀봉 작업 안 해요, 잘. 혼자 할 때는 그냥 박죠. 근데 이 미싱 초보들이 이거 그냥 박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조금 떨어졌네요. 잠시만요. 얘를 조금 안쪽으로 박을게요. 너무 떨어져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죠. 본인은 별로 그 뭐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기분 나쁘게 안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느껴져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차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제가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 핸드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여기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 지퍼 이가 보이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물론 조금 보이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여기도 같아야 됩니다. 제가 한 0.2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는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노루발 다시 바꿔서 자, 옆선 연결하세요. 자, 양쪽 옆선 다 박았고요. 이거는 옆선 가름솔 밑단 4cm 이렇게 해서 꺾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옷돌이 갈게요. 자, 이거는 뒷판입니다. 오버록을 제가 다 쳤는데요. 중심은 합쳐서 쳐야 돼서 봉제하기 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먼저 그 오버록 치고 봉제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받고 나서 오브룩 치세요.
제가 요즘 바쁘다고 그랬더니 이론 수업 저기 신청하신 분이 선생님 이론 수업 할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핀 뺄게요. 자, 다트 박으시고 다트는 이렇게 해서 자, 양쪽으로 핀봉 작업하고 하시면 좋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핀 이렇게 꼽으세요. 그 다음에 다트 끝을 먼저 박으시면 돼요. 아, 먼저 그 핀봉 작업하시고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박아도 이거 딱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핀은 되도록이면 뽑으면서 하면 좋아요. 핀 뽑으시고 꼭 잡고 있고 박은 다음에 떼셔야 돼요. 되셨죠? 안 그럼 핀 꼽은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핀 없는 데는 그냥 가시고 자, 끝에 잘 맞춰서 동그래지지 않게 직선으로 박으셔야 돼. 네.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박으시고요. 자, 이건 제가 이따가 나중에 혼자 박고요. 자, 프린세스 라인 연결. 뒷판. 자, 이쪽이거든요. 이쪽이네요. 자, 이 프린세스 라인은, 작은 쪽이, 이 프린세스 라인, 옆선 라인 쪽이 위로 올라오기. 곡선이 있는 쪽이 위로 올라와야지 여러분들이 받기가 쉬워요. 되셨죠? 네. 자, 이것도 핀봉 작업. 한쪽만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맞춰서, 시접이 동일하면 가장자리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허리선 맞추시고, 맞추는 곳이 있으면 거기 먼저 맞추세요. 자, 여기 끝에, 여기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겉에다 그리시면 좀 편하시거든요. 1cm, 여기 시접. 이렇게 해서 1cm. 맞춤점이 여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얘, 여기 맞춤점하고 얘랑 맞추세요. 그래야지 이 끝이 여기랑 이렇게 닿아야지 돼요. 되셨죠? 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애기들 다루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옛날에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애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하고 강의를 해버릇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투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 것들이. 어른들이시기는 하지만 이거는 애기잖아요. 그죠? 이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어쨌든 나쁘게 들리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네, 가끔가다 좀 선을 넘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이거 박을게요. 양쪽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가장자리 맞춰서 그래서 이게 봉제할 때는 가장자리를 맞춰서 박기 때문에 시접이 동일해야지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아도 뒤쪽이 제 위치에 안 박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시접 하실 때 대충 자르시지 말고 1cm 그려서 딱 맞게 자르시고 되도록이면 초크 얇게 갈아서 쓰시고 패턴에서부터 봉제 완성할 때까지는 오차를 줄이는 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자, 핀 빼가면서 하세요. 곡선 들어왔습니다. 자, 잡아당기지 말고 토닥토닥 여러분들 기술로 박으셔야 돼요. 여기 박으면서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여기가 우글우글 울더라도 잡아당기지 말고
곡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으시면, 박으실만 해요. 그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박았을 때 늘어나는 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다시 박는 수밖에. 잡아당겨서 박으시지 말고, 특히 앞판은 더 그렇습니다. 자, 되돌아박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죠? 여기가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자를 거꾸로 쓰면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커버가 되는데, 살이 없으신 분들은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웬만큼 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곡선을 주면 안 돼요. 특히 뒷판. 앞판은 비피가 있으니까, 가슴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뒷판은 그렇단 얘기입니다. 자, 반대쪽 제가 박아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박아졌고요. 이거는 다 가림솔, 이거는 오브룩 쳐서 입고 왼쪽으로 넘기세요. 이쪽이네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트는 중심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앞판 갈게요. 자, 앞판도 제가 한쪽만 하겠습니다. 앞판은 곡선이 더 많아요.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허리 먼저 맞출게요. 허리. 자, 여기도 얘랑 여기랑 맞추셔야 되고, 얘가 이렇게 돼서 요 끝이 여기랑 맞아야 돼요. 자, 여기는 동그란 거라 바닥에다 놓고 하시면 안 꽂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핀 꼽으세요. 1cm 시접 그린 다음에 하시면 좋겠어요. 시접이 혹시 없으면 이것도 작은 패널이 위로 올라옵니다. 동그란 게 위로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박기가 좀 쉬워요. 뒷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봉제를 안 들으면 몰라요. 봉제 할 때나 얘기를 제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봉제를 잘안 보시더라고요. 자, 밑에도 핀 꼽으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박을게요. 여기 박겠습니다. 되돌아박기 하시고, 늘리지 말고. 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셔서. 가장자리 맞추시고. 시접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가장자리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 맞춰서 각으로 약간 박아줍니다. 자, 반대쪽 해서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다 여기 박아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 연결하세요. 칼라. 이렇게 해서, 자, 1cm. 자, 여기 일정하게 맞아야 됩니다. 뒤쪽하고. 늘어나지 않게 가리였으며. 자, 여기는 가름솔이고요. 자, 여기를 제가 여기를 지금 연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연결해도 돼서
크게 연결합니다. 자, 이거는 원래 맞춤복은 맞춤복 할 때는 위에 상시다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다가 이 상태로 해서 다림질을 다 먼저 해줘요. 근데 제가 혼자 할 때는 지금 이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거는 자 어깨 먼저 연결하는데요. 자, 가장자리 맞추셔서 자 이렇게 될 때는 앞판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랑 여기 뒷판에 어깨 쉬죠. 여기 1cm 여기 1cm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자, 얘랑 지금 아까 그려놓은 뒤쪽에 있지만 겉에다 그리시면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 중요한 곳이에요. 잘 맞추세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 자, 이쪽도 물론 이게 숙련공들은 한꺼번에 박아요. 근데 한꺼번에 박으면 어렵거든요. 자, 이것도 여기랑 여기 뒤쪽하고 이렇게 자, 이게 어깨 이렇게 해서 어깨 양쪽 어깨 먼저 박으시고 여기를 박으면 목을 박으면 훨씬 더 박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이거 시접은 뒤 중심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입니다. 세로 다트는 무조건 몸판의 중심으로, 가로 다트는 무조건 몸판의 밑에 쪽으로 입니다. 다트 방향 외워 놓으세요. 박으시고 자, 다트 중심 쪽으로 자, 포인트 잘 맞추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딱 와서 손으로 필요하면 손으로 돌리세요. 자, 뒤로 한번 가고 앞으로 다시 오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자, 실밥은 그때그때 따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자, 반대쪽도 방향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박을 건데요. 자 이거는 뒤 이거는 입고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쪽입니다. 핀 꼽아 놓을게요. 자, 중심 맞추시고 요거 앞판에 칼라 중심 이은 거는 가름솔 중심 딱 맞추세요. 이거 안 맞으면 비기 싫어요. 자, 핀은 앞판에 쪽으로 꼽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박을 때 여기 앞판 넣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넣지 어느 정도는 주셔야 돼요. 박을 수 있을 정도로만 주시고요. 지금 다 자르는 건 조금 하면서 얘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자르시지는 말고 박을 정도로만 되세요. 다 잘라야지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다 자르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만질 때 만지는 과정 중에 얘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다 줘야 되겠네요. 여기 포인트 잘 맞추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자, 되돌아 박기
파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얘랑 잘 맞추셔야 돼요. 주름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약간의 이세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뒷판은 곡선이라. 자, 넘어오고. 핀 꼽아서 박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딱 맞게, 이거는 다림질하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너치 넣으시고 가름솔, 여기도 너치 넣어서 가름솔입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엽선도 같이 연결을 할게요. 자, 엽선 맞추시고. 아, 약간 기네요. 잠시만요. 이게 허리선이 조금 안 맞았나 보네요. 그냥 밑으로 뺄게요. 밑에가 조금 차이 나네요. 여기 차이 나는 것만큼 허리 위치가 두 개가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표시할 때 0.5cm 올린 그거를 잘못 표기를 했나 봐요. 자, 이렇게 핀 꼽으셔서 1.5cm 저는 줬어요. 재킷이라서 1.5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1cm거든요. 요즘은 옷을 오래들 안 입으시니까. 주머니 표시를 제가 안 했거든요. 바디에다 입혀놓고 할까 싶어서 안 했어요, 일부러. 처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 옆선도 똑같이 박으시면 됩니다. 제가 박아서 가지고 올 건데요. 옆선 나머지 이쪽 박으신 다음에 다 그 옆선 가름솔이고요. 어깨 가름솔, 뒷목 박은 거 가름솔, 밑단 4cm에서 꺾어서 가지고 오세요.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되셨죠? 자, 소매입니다. 소매는 오브록을 안 친 이유가 안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자, 밑단 맞추시고 바이어스 칠 겁니다. 자, 맨 위에 맞추세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각진 곳하고 만나게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자, 나머지 가장자리 맞춰서 1cm 바퀴. 자, 이렇게 놓고 박을게요. 미싱이 조금 서툴리시면 핀을 많이 꼽으시면 그래도 나아요.
하시고, 이거 시접은 이 큰 소매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칠 건데 이쪽에서 치셔야 돼요. 자, 바이어스 칠게요. 제가 한쪽 소매만 올릴 겁니다.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0.3, 0.4는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자, 핀봉 작업하고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당길 수도 있어요. 바이어스는 이게 제가 지금 얘는 좀 짧은데요. 0.3 정도 해야 돼요. 나중에 조금 넓어서 잘라내더라도 일하실 때는 조금 넓으면 좋아요. 이거 우리 학교 아이들은 0.3을 그려서 박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라 밑에까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두드러지기만 하고 좋지는 않아요. 자, 이 정도까지만 얘가 접었을 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까지 안 하셔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뒤로 돌려서 이제 박을 건데 여기 시접이 일정한지 좀 보시고요. 너무 넓거나 그러시면 자르셔야 되고 좁은 곳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박으면서 좀 넓게 만들어서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다리시면 좋고 필요하면 핀봉 작업하고 하셔도 됩니다. 자, 얘가 일정한 사이즈가 나오게 맞춰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박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박으시는 게 좋겠죠. 박고 나서 사이즈 체크하고 안감 쪽으로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시접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두 개 다 동일하게 작업하세요. 저는 하나만 할 겁니다. 자, 얘는 시접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 시접이 저는 지금 이게 작아서 안 잘라도 괜찮은데 얘가 이렇게 많이 접혀서 여기에 보이면 안쪽에 있는 시접을 자르셔야 돼요. 보통 직기인 경우에는 얘는 물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물이 8인가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스티치를 보통 안 넣거든요. 근데 스티치를 이 시접 넘어가는 쪽에다 넣으시고 싶으면 넣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저는 스티치 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자, 5번 땀 두 줄 박으시는데 여기가 지금 앞판 쪽입니다. 앞판에 2.5cm가 이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2.5cm, 여기 2.5, 그래서 5-6cm 정도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겨드랑이고요. 여기에서 5-6cm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박을 거예요. 자, 바늘땀 제일 큰 땀으로 하시고요. 1cm 시접이 여기에 있어요. 1cm 시접 안쪽으로 박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그릴게요. 저는 그냥 박지만 1cm 시접 바깥쪽으로 하면 일하기 힘들어요. 소매 달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접이 여기 1cm고 소매 다를 때 1cm로 박아요. 근데 5번 땀 박은 게 1cm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박히면 걔 뜯어야 돼요. 1cm 박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접 쪽으로 5번 땀으로 두 줄 시작하고 끝나는데 일정하게 두 줄이 박다가 겹치면 안 돼요. 자, 여기 시접에서 0.23 위쪽으로 박으세요. 이쪽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늘리지 마시고 여기 힘들다고 늘리시는데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봉제 기술로
박을 때 한 땀 두 땀 정도만 이렇게 박혀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기초 봉제 할 때 이거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기초 봉제가 안 되면 다음 과정을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다음 과정 나가야 소용없어요. 못해요. 네, 본인도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0.3cm 떨어져서 한 줄 더. 자, 시작하는 위치 같게, 끝나는 위치 같게, 두 줄 겹치지 않게. 되셨죠? 자,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이거는 이거 한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이어스 칠 거예요. 이쪽에. 근데 지금 치면 안 되시고 연결한 다음에 쳐야지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치시면 봉제할 때 그렇게 이쁘지 않고 시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접을 그 정하기가 힘들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림질만 해서 가지고 오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자, 안감입니다.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안감 주름은 겉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박아놓으세요. 자, 안감은 바늘땀을 조금 더 널널하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앞판이에요. 옆선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다이렉트로 하는 거라 제가 좀 까먹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박아놓으시고 뒷판도 뒷판이고요. 이쪽이 우쪽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더 띄울게요. 지퍼 부분 빼놓고 지퍼보다 3-4cm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미싱했더니 너무 재밌네요. 큰일 났네요. 물만 난 것 같네요. 자, 주름 박을게요. 핀봉 작업하고 하세요.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옆선, 요거는 옆선 우브룩입니다. 자, 안 것 바뀌지 않게 조심하세요. 1.5cm. 자, 핀봉 작업 하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이거 박다가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꾸시고 분봉 작업하시고 쳐서 오브록 치시고 시접은 뒷판입니다. 뒷판 쪽으로 넘겨서 가지고 오시면 되시고 자 옷돌이 잠시만요. 자, 이게 뒷판입니다. 자 뒤 중심. 1cm 바를게요. 필요하시면 초크로 그려서 그다음에 자 여기 다트 있습니다. 벌써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트 박을게요. 핀봉 작업해서 하세요. 반대쪽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입고 왼쪽이에요. 자, 이거 박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핀 하나 꼽아놓고 자, 뒷판 안단 박으세요. 자, 중심 표시 해놓은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 꼽고 이렇게 해서 훅 돌려서 핀 꼽으시고 시접 1cm 그린 다음에 이 작업 하세요. 여기 돌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핀 꼽으셔야지 핀 꼽을만 하실 겁니다. 바닥에다 놓고 절대로 안 꼽혀요. 이거는 고기 있어서 근데 저도 얘 핀 꽂고 하면 조금 빨라요. 근데 박는 것만 빠르지 핀 꽂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당기지 말고, 잡아당기지 말고, 토닥토닥해서 1cm 시접 그려서 하세요. 그냥 하기 어려워요.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오게 난다고 생각하고 박아보세요. 이런 것도 요령이 필요해서. 되고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앞판 자, 여기 앞판인데요. 앞판에 간단히 한번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으셔야 돼요. 꼭 그래야지 이게 더 나아요. 자, 여기 중심 너치 칼라입니다. 뒤중심 너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을 거고, 자, 얘는 이렇게 해서 박을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안 것 밝히지 않게. 몰짝 안 되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사선이 져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깨 박을게요. 자, 여기 1cm, 여기 1cm. 그 다음에, 1cm 안쪽에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것도 겉감 박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판에 다트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접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핀 꼽아놓고 맞춰서, 그다음에 살짝 잡아당겨서 그냥 박으셔도 됩니다. 제가 잡아당겨서 박기로 했는 것 같네요. 자, 여기
시접은 다 안감솥에 넣으시고 여기까지만 박으세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되돌아박기 이따가 벌릴 거라서. 그다음에 자, 이거 돌아가지 않게 꼬이지 않게 만지셔서 또 제가 여기 먼저 자를게요. 그래야지 조금 받기 편하실 겁니다. 여기 맞추셔서 자 포인트 맞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포인트 맞춰서 먼저 거기 먼저 봉제를 하시면 조금 편해요. 자 뒷판 이대 넣는 거는 안감에다 넣으셔야 돼요. 하시고 여기 너치 넣어서 자 나머지 바꾸세요. 이거는 이쪽에서 박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포인트 맞추는 거는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쪽에서는 자주는 안 해서. 근데 뒤에 게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치지 않게. 자, 중심 맞추시고 뒷판이 여기가 곡선이에요. 그래서 접히지 않게. 근데 반대로 박으시면 여기 이세분 넣기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이세분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뒤에서 넣어야 되겠네요. 뒤에다 얘가 뒤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세 넣기가 더 어려워요. 다 안 들어가게 생겼네요. 자 아몰 오비식 말아받기 하세요. 겉에서 자 이거는 세 개 뜯으세요. 이거 두 개 뜯으면 조금 받기 힘들어요. 곡선이 있어서 바늘땀 좀 줄이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돌아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쑥 안 빠져요. 어깨 시접은 뒷판으로 넘기시거나 가름수를 하셔도 됩니다. 뜯으시고요. 옆선 박으세요. 옆선
1.5cm. 표시를 잘못했나 보네요. 안감도 안 맞는데 허리 위치 0.5cm 올라간대. 자,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박으시고요. 여기 우그룩 쳐서 시접 뒤로 넘기시고, 요거 가름솔 여기, 얘는 너치 넣어서 가름솔 너치는 뭐 아무렇게나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가름솔,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름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거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이고, 제가 이거 안 했네요. 자, 주머니 먼저 다룰게요. 주머니 표시하시고, 저는 바디에다 입혀놓고 표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0.7 요 정도. 그러시고요. 밑단 바이어스 찍게요.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서 이제 박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소매. 자, 소매 한쪽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림질 했고요. 여기에서도 한번 다림질 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죠? 여기 이거 재킷 하는 거 좀 모르시겠으면 재킷 만드는 거 오리지널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옆선 연결. 이렇게 해서 옆에 따로따로 바이어스 좀 치세요. 시접 일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 가장자리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바이어스 따로따로
이쪽 따로 이쪽 따로 해서 왜 그러냐면 얘가 가름 소리예요. 여기 오브로 바이어스 쳐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 쳤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접히거나 얘가 가름 소리 했을 때 보이면 이쁘지 않거든요. 다 잘라내세요. 그리고 시접은 가름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가름솔, 그 다음에 자, 이게 밑단도 바이어스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치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1cm 접어서 여기 가름솔 있는 데서 시작하시지 말고 조금 뒤에서나 혹은 앞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매듭이 좀 분산됩니다. 위로 올려서 여기 이렇게 집어서 여기 이어진 데 잘하세요. 이쁘게 꺼지지 않게. 이 바이어스가 꼬이잖아요. 그러면 바이어스가 정바이어스가 아닌 거예요. 비바이어스로 자르셔서 꼬이는 겁니다. 자르실 때 정바이어스를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소매 제가 한쪽만 다룰 거예요. 영상은 한쪽만 찍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름솔 하시고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 안쪽은 얘는 안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안쪽은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 소매가 지금 네, 오른쪽 소매네요. 자, 이쪽이 오른쪽이라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앞으로 1cm 돌릴게요. 여기 넣치는 게 앞으로 1cm. 이거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위집 논두에서 뒤로 1cm예요. 이 패턴이 이렇게 뒤로 돌려요. 이 그 패턴 체계도 밑에는 안 돌리는데 제가 밑에를 같이 돌려야지 이뻐서 같이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맞춰서 핀 꼽으시고요. 이거 여기에다가 제가 묵가대를 대려고 했는데 안감이 없어서 묵가대가 올이 다 풀릴 것 같아서 안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맞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맞으면 실을 더 잡아당겨서 맞추셔야 돼요. 아, 일을 빨리 해서 넣어야지. 자꾸 이 말이 자꾸 새가지고 아주 죽겠네요.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안 그래도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 그런 아파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지금 더 그러네요, 여기 이를 빼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여기 잡아당겼던 실은 지금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5번 단 잡아당겼던 실을 자르시면 안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cm로 박을게요. 필요하면 1cm 시접을 소매에다 그리세요. 몸판에다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1cm. 양쪽 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실표뜨기 한 거는 지금 뽑으세요. 자, 실밥은 이따 따는 것보다 지금 따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쌀 거예요. 전체 다쌀 거거든요, 이거는. 자, 시접을 0.7cm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자르세요. 이게 묵가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게 지금 재킷이라서 가을 재킷이라 묵가대를 대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올이 이렇게 다 풀려서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묵가대를 대면 이분이 지금 제가 가봉을 해서 옷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옷이 클 때에는 묵가대를 대면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옷이 크면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서 달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빅 사이즈 옷을 입으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런 옷이 될까봐 이해를,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괜찮은데, 글쎄요, 이분 이해를 할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하시고, 자, 이거를 우리는 여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쌀 때가 바깥에서 싸져요. 네. 이게 뭐지? 홈패션 하시는 분들은 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싸더라고요. 근데 얘가 봤을 때 지금 여기가 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싸서 마무리를 이쪽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겉에서 마무리되게. 이쪽이 겉이에요. 그래야 겉이 더 이뻐야 되니까. 물론 이게 지금 안 겉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박았던 데에다가 소매가 달린 데에다가 한번더 박으시는데요. 바깥쪽으로 박으시면 안 됩니다. 시접 쪽으로 더 박히면, 덜 박히면 괜찮은데 조금 잡아당기세요. 핀 꼽아서 하셔도 됩니다. 바이어스는 거의 잡아당겨서 이렇게 치는 게 거의 다 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야지 두 번째 할때그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겨서
핀 꼽으신 다음에 박으세요. 제가 또 까먹었는데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시냐면 10시 5분이에요. 밤 10시 5분. 그래서 마무리는 1cm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 하시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싸시는데, 여기 밖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좀 잡아당겨서 안으로 넣으세요. 그래야지 이쁘게 돼요. 이렇게 이 바이어스 싸는 거는 물론 시접이 작으면 시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접이 작으면은 얘도 작게 떠도 괜찮은데 작으면은 받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4cm, 조금 손이 좀 익으신 분들은 3.5cm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3.5cm 하면 좀 받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박았던 선이 덮이게 이렇게 해서 핀좀 꼽아보세요. 이게 제가 혼자 할 때는 핀안 꼽고 그냥 박거든요. 근데 그냥 박기 쉽지 않아요. 숙련공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그 박기가 괜찮지. 이 봉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핀 꽂아서 하시면 하실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 그 봉제가 서툴러서 이거 못 꼬맬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단계를 계속 나눠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만 하세요. 그냥 막 하시려니까 그렇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놔도 여러분들이 안 되면 이 단계를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단계를 나누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할만 해요. 처음에 배울 때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단계를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숙련이 되지. 처음부터 숙련공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가다 저희 학원에 아주머니들 오시면 초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저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다이렉트로 하는 걸안 가르쳐 줘요. 근데 자기가 보기 답답하니까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그 다른 아주머니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자기도 학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르치는 방법도 다 틀리뿐더러 다이렉트로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해요. 안다고 무조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빨리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빨리 습득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내가 많이 안다고 그걸 다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박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어디 가셨을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할줄 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지랖 넓게 참견하면 안 돼요.
네, 물론 뭐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이런 데는 먼저 오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거니까 가르쳐 줄수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 참견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입장에서 하면. 근데 문화센터나 이런 여성회관 이런 데는 또 분위기가 이런 학원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마인드가 좀 세긴 하죠.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일단은 대충 배우는 건 별로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이렉트로 가르쳐 주면 대충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를 연결할게요. 반대쪽은 제가 나중에 혼자 하겠습니다. 안감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바이어스 쳐서 뒤쪽으로 넘겨서 가지고 왔고요. 실밥은 다 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 맞추셔서 핀 꼽으세요. 제가 지금 이거 말고 저 일본에 사시는 분이 원피스 3개를 해달라고 한국에 나와서 부탁하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것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엄청 바빠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시겠다고 하는 분 스케줄에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추지는 못해요. 제가 해준다고 그때 해드릴게요 하고 하다가도 스케줄이 또 생겨서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에서 나오는 옷은 제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거라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하게 돼서 이게 저렴하게 제가 하는 거거든요. 맞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나온 그 옷이라서 제가 스케줄이 안 되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 하시는 분이라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박을게요. 자, 원단 있는 데서부터 박으세요. 곡선 시작하는데. 근데 그 일본 분도 지금 기다리실 텐데, 제가 맨날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더 바쁘네요. 여기 이사를 가야 돼서. 안 그러면 벌써 했을 텐데. 얼마나 입고 싶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박으세요. 또 내일 단추구멍도 가야 돼가지고. 자, 이거 시침하고 이러는 거는 봉제만 끝내놓고 안할 거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 곡선은 그냥 0.5 남겨놓고 이렇게 다 자르셔야 되고요. 나머지 위쪽 곡선은 계단식 시접 정리해서 시침, 가름솔 한 다음에 시침해보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그 영상, 오리지널 재킷 만들기 영상을 좀 보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밑단은 얘를 뒤집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봉제는 상의는 여기에서 끝날 거고요. 이거는 여기 이 밑단에서 1점 잠깐만요. 이게 조금 내려왔네요. 아, 올라갔네요.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여기 1.5cm, 1.5cm 이렇게 접어서 박으면 되거든요. 네, 조금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정리하는 거는 그 영상 보고 좀 하세요. 제가 이거는 급해가지고 요것까지만 하고 진행을 맞출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스커트입니다. 스커트 밑단 바이어스. 자, 이거 바이어스 쳐서 가지고 오세요. 바이어스 치는 거는 이제 금방 하시니까. 자, 여기 제가 어깨, 아, 허리 연결하고 벨트 다를게요. 자, 여기도 옆선 이 오브룩 쳤고요. 뒤로 넘기세요.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얘 넣으시고, 자, 허리 연결하세요. 자, 여기 1.5cm 접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대고 핀 꼽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안 맞으시면 그 뭐 주름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자, 옆선 맞추시고,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근데 옆선 맞춰서 핀 꼽으시고. 이 영상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옆선 꼽고, 이렇게 중요한데 먼저 핀을 항상 꼽으세요. 맞춤할 때. 자, 여기도 이렇게. 그 요즘에는 제가 이거 편집할 때 전에는 다 듣고 편집을 했는데 요즘은 다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그 부분만 제가 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넣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잔소리가 좀 심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소문 났잖아요. 저 잔소리 많이 하는 거. 근데 그래야 배우니까. 듣기 싫다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박으세요. 시접 안쪽으로 눌러 박으세요. 이거 한번 박고 해야지 벨트 연결할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저는 딱 맞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조금 안 맞는데도 그냥 하시면 그게 이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빼세요.
밑단은 바이어스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커트 밑단도 밑단에서 1.5cm, 2cm 올라와서 접어박기 두 번 해서 박으시면 돼요. 저 웃돌이가 제가 위로 너무 올렸나 보네요. 다시 박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밑단에서 1.5cm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박기가 더 힘들었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벨트를 제가 다룰 건데 요거 지퍼 올려서 여기 시작점을 얘를 양쪽을 맞추셔야 됩니다.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여기 저 안쪽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벨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약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돌려서 다림질을 하고요. 여기 뒤에다가 식서 테이프를 붙였어요. 혹시 이게 늘어날까봐. 물론 여기에 스티치가 들어갈 거긴 하지만 그 식서 테이프 붙이는 것하고 안 붙이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지금보다 더 많이 돌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려서 식서 테이프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언젠가 올려드렸거든요. 자, 요거 양쪽 끝을 막으세요. 그래서 1cm. 그리고 자, 뒤집으세요. 집어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다리미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완성선 그려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자, 왼쪽이 3cm가 남아야 돼요. 네, 여기고 자, 중심 표시 앞 중심 표시입니다. 자, 여기 너치 자, 핀봉 작업할게요. 자, 3cm 여기 완성선하고 얘랑 안쪽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앞중심하고 요거 중심하고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 맞추시고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만큼 맞아서 제가 그냥 박을게요. 자, 박겠습니다. 여기 박으실 때 지퍼 위로 올려서 박으세요. 이거 안 하시면 지퍼 이가 보입니다. 이 콘실 지퍼 다는 이유가 지퍼가 안 보이게 콘실 지퍼가 안 보이잖아요. 지퍼 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걸 다는 건데 이걸 안 하면 보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퍼 이가 박혀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하세요.
여기를 돌리면 얘가 약간 커지거든요. 다를만 해요. 근데 네, 많이 크면 양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빼서 마무리 끝에 박을 때 허리 사이즈를 다시 계산해서 하시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큰데 그냥 다르시잖아요. 두 번째 박을 때 박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쪽 끝이 약간 모질라면 좋아요. 남으면 비기 싫으니까 조심하시고, 여기도 예, 올려서 지퍼가 펴져서 그냥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이 지퍼이가 이렇게 접혀서 안쪽에서 안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안감 안 박히게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이제 여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올릴 거예요. 밑단 바이어스 치고 안감 1.5, 1.5 접어서 박으시고 밑단에서 2cm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얘가 덮여야 돼요. 먼저 박았던 선이 덮이게 해서 핀 꼽아서 하세요. 이거 그냥 하시면 꼬입니다. 오비싱 할 때랑 얘가 조금 틀려요. 저도 박으면 그냥 꼬일 때가 많아요. 뒤에 안감 안 박히게 조심하세요. 거의 60-70% 박히는 얘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안감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직기인데 안감 스커트에다 안감 안 넣잖아요. 그럼 옷이 엄청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꼭 안감 넣으셔야 돼요. 얘가 조금 좋네요. 할 때 좀 잘해야겠네. 이거 손으로 떠도 되거든요. 진짜 손으로 뜨고 싶네요. 전에는 다 손으로 떠서 줬어요. 맞춤복 할 때 이거를 안 박고 이 스티치 있는 게 비기 싫어서 안 박았어요. 근데 위에를 좀 박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손으로 못 뜨겠네요. 좀 볼게요. 박으면 좀 손으로 뜨면 이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봐서 손으로 뜰게요. 이렇게 해서 박으시면 됩니다. 자, 박으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여기까지. 여기는 0.2지만 여기는 0.5를 박으셔야 됩니다. 하셨죠? 저는 이거를 손으로 떠드릴까 봐요. 네,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뜰게요. 그게 좀 제가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안감은 여기 밑단에서
이렇게 해서 1.5, 1.5 해서 여기에서 2cm 정도 올라오게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 바이어스 치고 요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봉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퍼는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예요. 이거 그냥 박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을 거 하는 거니까 박지 말고 여기 공구르기 하세요. 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